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한인 사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나서 마스크를 전달하고 식당들도 투고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LA 병통은 LA 한인타운 치안에 힘쓰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와 소녀상을 위해 노력하는 글렌데일시 경관들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병통은 성금 모금을 통해 한인 사회는 물론 방글라데시, 라티노, 흑인 커뮤니티 등의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를 방문합니다. 그 사랑의 마스크 500장 전달시키겠고 남미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또 500장 이어서 저희들이 흑인 커뮤니티에 타 커뮤니티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저희 한인 커뮤니티의 사랑을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나 연방정부 지원 실업급여 SBA 융자 등을 받을 수 없는 한인들이 대상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에게 주거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긴급 재정 지원에 많은 한인들의 지원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 이렇게 문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사회 이제 복지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생필품이나 아니면 식료품을 지원하도록 할 거고요. 향후 한 3개월 정도 최저 생활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인 식당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업시간 업소내 운영이 금지됐기 때문에 배달과 투고 메뉴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에서 영업을 못하고 투고와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메뉴가 아닌 새로운 저렴한 메뉴를 선보여서 지금 현재 투고와 배달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인식당 투고와 배달 서비스 이용하기는 물론 각 단체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재기 반대 캠페인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한인사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사기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a free testing kit delivered overnight to your home, press 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이른바 스미싱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문자 사기도 늘어났습니다. 범죄자들은 손세정제나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를 특정 사이트로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스미싱으로 접근한 사이트에서는 손세정제나 마스크 구매에 따른 결제를 요구하며 여기에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는 곧바로 타인에게 도용됩니다. 피싱 사이트들은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까지 그럴싸하게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한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이를 믿지 말고 의심부터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유료 동영상 사이트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이를 악용한 이메일 사기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 넷플릭스 사용자에게 온 스팸 메일입니다. 자동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지만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정 사이트에 접근해 결제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메일을 자세히 보면 발신자 주소가 엉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자 넷플릭스 측은 이메일로 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은행 계좌 번호, 넷플릭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 것을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 범죄는 모두 질병 감염의 불안감과 재정 불안의 틈을 노린 사기로 구분됩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경기부양법안 발효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급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빠르면 13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NBC 방송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지출 계획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인 $1,200에 달하는 현금 지급은 오는 4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이 주간에 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IRS에 계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향후 개설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체크 발송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데 최대 20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 1,500만 명에 달하는 소셜 시크리티 연금 수령자들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LA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시민들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외출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면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그러나 시민들이 의료용 마스크인 N95를 구매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병원과 일선 응급 의료 현장에선 N95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그 밖에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하는 8개 업소를 경범죄 혐의로 LA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도 전력국에 단전과 단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학교들이 이번 학기 전체를 휴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체 수단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10만 명의 재학생을 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교들이 학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온라인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2주가 넘어가는 시점에도 각 교육구들은 주 교육구로부터 원격 수업 시스템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성적 반영 결정을 번복하는가 하면 출석, 과제, 수업 진도까지 모두 제각각입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게 크롬북과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각 교육구마다 재정 상태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교육국에 구체화된 원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 증상 전화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담 콜센터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제휴사 KBTV 이상경 기자입니다. 봄철 알레르기 시즌과 독감 시즌에 맞물리면서 감기 및 독감 증상과 코로나 증상에 대한 혼란스러워 상담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자체 내 환자 수용 문제로 긴급 환자가 아닌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기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담이 폭주되고 상담 한라인마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뉴저지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관공서, 비영리 민간업체 등 진행되는 상담 업무는 2교대 근무로 대부분 재택근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인에 연결된 모든 상담사가 전화 응대를 할 경우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KBTV가 직접 관공서, 병원, 한라인 등 10여 군데를 전화해본 결과 대기 시간은 짧게는 30초, 길게는 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전화 상담이 잘 이루어진 곳은 한국어 상담은 뉴욕의사협회, 홀리네임, 잉그루드 병원, 뉴저지 한인회. 영어 문의는 뉴욕 오피스 오브 멘탈 헬스에서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병원들이 지금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이걸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뭐 예약하고 뭐 하셨다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COVID-19 한라인 콜센터 중 전화 폭주로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Q 기관의 경우 한국인이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된 타 기관을 연결해줘 KBTV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상담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한인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